다리가 남긴 거 다 먹을 거야. 나무. 왜 요즘 맨날 정장 입냐고? 진짜 퇴근하고 일하는 엔장놈 나무예요. 자, 오늘 내가 먹을 음식은 뭐 쿠키인데 뭐 나한테 이름 얘기해주더라고. 그냥 다리가 먹다 남긴 쿠키예요. 대신 마리 바게트. 지가 먹고 싶었던 거 같아. 왜 다리가 먹고 싶으니까 먹고 그냥 먹방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같아. 자, 요거는 딱 봐도 체리. 아니 그래. 크랜베리예요. 초코예요. 자, 근데 그냥 먹으면 나물이 먹방이 아니지. 내가 좋아하는 콤비네이션이 생각났어. 요즘에 핫한 무슨 쿠키 요즘에? 약과 쿠키. 시스터. 시스터들이 왔나? 맞아. 약과를 준비했어. 어디서 준비했냐고? 뭐 유명한 약과? 아니야. 지하철에 판매하는 약과예요. 두 개에 1200원. 나 어렸을 때 하나에 100원이었는데 진짜. 떡집에 가면 있는 약과.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러분들도 약과 쿠키 따로 먹지 마. 요즘 구하기 힘들다며. 약과를 사. 자, 그래서 요렇게 올리면 또 판매하는 쿠키처럼 보여. 대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전자레인지 좀 돌려야 돼. 자, 30초만 돌려주세요. 자, 요거는 아껴볼게. 자, 쿠키. 초코야. 그 초코 파지야. 다 초코야. 엄청 달아. 약과 쿠키는 원래 약과가 따뜻한 맛을 먹는 거야. 그래? 나도 방금 전에 유튜브로 찾아봤어. 노력하는 유튜버 나물이에요. 핫뜨거 고민해줘. 먹어볼게. 우리는 그 약간의 쫀득쫀득한 맛과 밑에는 쿠키가 받쳐줘. 진짜 비슷해. 상상의 나라로 고고고. 자, 우리 부모도 다 기억나? 초코파이가 왜 맛있어? 화장실에서 먹어도 맛있는 달달한 훈련병 나물이로 돌아가볼게. 고고. 먹어도 됩니까? 정말 먹어도 됩니까? 이 전두엽까지 끌려오는 이 당. 13번 교육생 김남준. 벌리 신경. 뭔지 알아? 썸네일 좀 뽑아볼까? 약과예요. 약과 먹방. 약과 쿠키 먹방. 현실로 다시 꺼고. 와, 역시 훈련병 때 먹던 초코가 최고다 이거야. 근데 그 당이 왜 이렇게 아직도 달지? 현실감이 너무 넘치네. 자, 그러면 내가 만든 약과 쿠키 먹어본다 이거야. 자, 돌리고 나서 바로 하면은 아까 너무 뜨거웠지만 이제는 아예 붙었어. 진짜 그럴싸하지? 자, 이거는 자, 진짜 만든 것 같지? 자, 왜 싫은 거죠? 먹고 싶다면 쿠키만 먹고 싶어. 아니야, 먹으면 진짜 깨 한다고 한다. 어때? 진짜 새로운 맛이지? 진짜 이거는 방송용이 아니라 사서 해봐. 그러면 약과 쿠키가 뭐 별거야? 솔직히 쿠키에다가 약과 올린 게 끝이지 뭐. 진심을 말하는 마무리예요. 자, 나도 그러면 먹어볼게. 꼭 사서 전자레인지 돌려야 돼. 30초 들어와. 요즘에 아재 개그가 없어서 심심하다고? 기다렸지? 기대했지? 오늘은 없지롱. 이게 끝이야. 안녕. 끝.